지난 2022년 6월 중순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, 지인들과의 대화 중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나눈 대화 일부입니다.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.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을 안 봤죠.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.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이기도 합니다.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전략 공천됐던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. 명 씨는 지인에게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의 번호가 그대로고 자신과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 전 의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.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.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나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. 앞서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당에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 공천 명단에 포함했습니다. 명 씨가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소한 한 달 뒤에도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셈입니다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명 씨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명 씨의 부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.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.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왔다. 자신이 대선 기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.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.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. 나오면 다 잡아질 건데.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경선 기간 명 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. 다만 이후에는 명 씨와 단절했다는 해명입니다.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. 어젯밤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 씨의 부인은 대선 기간 명 씨가 서울에 자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. 또 명 씨가 집에 있을 때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. 경남에 내려오면 급하게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. 강혜경 씨는 당선 이후에도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계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. 누구하고요? 김건희 여사,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.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 역시 당선 이후 취임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. JTBC 이자연입니다. 애초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된 건지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. 명 씨의 녹취와 주변 증언을 모아보면 3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합니다. 명 씨의 측근 중에는 특히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증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 이 만남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알아보면서 가까워졌다는 건데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말해왔습니다. 이 자리에 김 여사 어머니도 함께였다고 했습니다.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. 서울에서 만나다 가니까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고 실험하고 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. 명 씨는 처음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. 이런 얘기 명 씨 목소리로도 남아 있습니다.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
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요. 김 여사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봤고 특히 장모 최 씨가 자신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습니다. 대화를 하는데 그 여사는 그 뭐지 감동을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해가 돼가지고. 김 여사와 서로 조상이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. 또 첫 만남 한 달쯤 뒤엔 장모 최 씨 구속을 예견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. 반바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.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. 일주일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. 이런 영적 대화가 잦았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고 내가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호이가 총장님 벌펑 끝내 소채 삶아 먹고 있다 했지. 명 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실제 이 대화를 김 여사와 나눈 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. JTBC 배승규입니다. 그동안 워낙 많은 녹취와 주장들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.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요. 이 명태균이란 인물이 여사와 친하다. 또 둘이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 순방 등 외교 문제에도 조언을 했다.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캠프에 공짜 여론조사를 해다 줬다.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. 이 정도가 큰 줄기입니다.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한 뒤에 공천을 받았다면 이 수뢰 후 부정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대통령실의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평가도 있죠. 네, 명 씨의 주장과 이 명 씨의 얘기를 들었다는 주변인의 전언, 그리고 녹취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이 대표적인 게 강혜경 씨의 주장인데요.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뭐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. 잘 될 거예요. 잘 될 거예요. 이렇게. 네, 김 여사와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겁니다. 이 대통령실은 애초 이런 보도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요. 지난달 8일에야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건 2021년 7월 초 두 차례다.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그제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뒤에는 대통령은 그저 이 좋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그 외에는 김 여사 카톡이 공개된 날 이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며 사적인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세 차례 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. 네, 그러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놨잖아요. 네, 김 여사와 명 씨가 이 처음 만난 상황을 저희가 보도하고 1시간 반 만이었습니다. 이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서요. 명 씨가 김 여사와 모친과 함께 만났다는 명 씨의 측근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전언에 의존한 뉴스, 허위 뉴스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. 네, 검찰이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전원에서 시작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전원이 의혹이 되고 이 의혹을 대통령실과 명 씨가 부인하지만 그 부인이 다시 뒤집히는 정황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여당의 오선 중진 의원에게 윽박지르는 목소리 녹취가 공개됐는데요.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명 씨가 과시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그리고 그걸 무기로 이 해온 일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합니다.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. 두 번이나. 정리해달라고.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? 시킨 대로 해야.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야 돼. 또 김 여사와 주술이나 무속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. 김 여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시작점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윤석열이 장님 부산대.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요. 따라서 앞으로 수사는 이런 전원들과 이 객관 증거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